아,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건 무엇인가 내게 깨달음과 새로운 성숙된 자아를 느끼게 하는 신의 선물이 아니겠느냐. 조금은 비축을 하는 습관, 예비,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금이라도 할 만한 거. 두 번째, 아는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누구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는 거. 네, 안녕하세요. 이거 되게 와닿는다.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. 제가 좀 어려운 시기도 많이 겪어본 이제 나름의 삶이 연극이라는 소리를 들어감에 엄청난 구비삼천을 제가 넘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. 다 뭐 자식이고 부모고 형제고 남편이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. 저도 그런 경험이 지금도 있습니다. 한 번 정도는 자아를 들여다보고 역경의 시간이 내게 깨달음을 주는 귀한 공부의 시간이라는 마인드를 첫 번째 저는 던지고 싶습니다. 아,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건 무엇인가 내게 깨달음과 새로운 성숙된 자아를 느끼게 하는 신의 선물이 아니겠느냐. 어떤 분이 있습니다. 신에게 소원을 빌었는데 부자가 되게 해달라. 그래서 돈을 버는 아픔을 느끼게 했고 내가 건강하게 해달라 했을 때 내 몸이 아파와서 운동을 하면서 건강해지는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결혼을 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고 했을 때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이 길었고 훗날의 행복함이 무엇인지를 느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. 우리 꽃님들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거 아니면 당사자가 아니면 그냥 사탕발림으로 위로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. 맞습니다. 나는 피토하고 쓰러질 것 같고 지금 당장 뭐 빚더미에 나앉게 생겼는데 뭘 말로는 다 잘 될 거야. 솔직히 그런 효과가 없다고 봐요. 어떤 게 있냐면 제일 먼저 생활의 습관에서 위급한 상황이 올 거를 대비해서 조금은 비축을 하는 습관, 예비,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금이라도 할 만한 거. 두 번째, 아는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누구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는 거. 그냥 100만 원이도 좋다. 1000만 원이도 좋다. 얼마라도 줘서 내가 월세방이라도 당장 얻게 도움을 청해라. 그 말이 더 현실적이고 또 다른 거에서는 내가 나라나 국가에서 손을 내밀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최대한 알아봐서 길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. 그냥 제가 언제쯤 돈을 벌까요? 번 다음에 얘기해. 이 말은 벌려고 길바닥에 나앉아서 울지 말고 내가 어디 가서 벽돌이라도 날르든 설거지통에 고무장갑 끼고 현실적으로 하든 그거밖에는 저는 직접적인 도움은 이 말이고 또 다른 거는 종교를 떠나서 신께서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픔은 주신다고 하시거든요.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아픔은 우리 운명 속에 누구나 있습니다. 정말 죽고 싶을 때 딱 그걸 떠올리세요. 난 견뎌낼 수 있다.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어금니를 꽉 깨물어 보자. 제가 너무 현실적이죠. 근데 무당으로서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거고 제가 아주 많은 여유로움이 있었다면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많이 줬을 것 같아요. 그 전까지는 또 많이 줬고 지금은 그럴 만한 위치가 못 돼서 저도 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. 사랑하는 꽃님들 큰 도움 못 됐겠지만 그래도 신은 여러분의 생에 늘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시니까 누구에게나 행운과 대운의 기회는 옵니다. 우리 같이 힘내요. 사랑합니다.